무대를 하기에 앞서 제가 소원이에게 바칠 자작시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그건 또. 와. 천사는 추락하며 생각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추락한 이곳은 지옥일까? 꺾여버린 날개에 천사는 슬픔에 잠겼다. 이건 주먹을 쥐고 있어. 쥐고 있어. 그러면 돼. 이곳에 1초는 한 달, 1분은 1년 같았다. 자신의 기억마저 희미해갈 때쯤 난 깨달았다. 내가 떨어진 곳은 사랑이었다는 걸. 가객 속에 안전벨트 있나요? 떨어지는 기분이다. 내 마음속 자리 잡은 그대에게 말하리다. 너와 함께하기엔 24시간이 모자라. 아 그만! 그만! 저 노래? 아 진짜?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어나세요. 인생 짤을 그런 식으로 남기고 싶지는 않았어. 열심히 연습해서 내 주태를 부를 테니까 기대해라. 연습실에 갔네. 좋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게 몸이 멋대로 이렇게 안 움직이니까. 저 진짜 뭉치예요. 전문 가수는 아니니까 귀엽게 애교로 봐줄 거라 이게 힘이 됐어요. 네,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